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도이 도이 스타TV 함께하는 시청자 연승전. 1승당 5천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5연승하시 25,000원 받아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자, 과연 어떤 경기가 진행이 될지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클린업님께서 1승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과연 다음 경기에서 어떤 모습이 진행이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5승만 안 하면 돼. 오늘 안에 7시 안에 5승만 안 하면 되는 거야. 5승하기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안 치고 5승하는 게 힘들어. 5연승을 해야 된다는 건데 5연승을 솔직히 힘들죠, 여러분들. 이용호 아닌 이상 힘들다니까.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1시 저그입니다. 11시 저그죠. 11시 저그 방금 전에 승리를 가져갔던 클린업님 진영이고요. 네, 너무 적다고요? 잠깐만. 와, 적다고? 야, 1승당 5천원인데 적다고요? 슈바, 이거 뭐 대규모 대회도 아니고 존나 소규모 대회인데 이거 1승당 5천원씩 주는 건 이게 적다고, 여러분들? 와, 좀 후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스폰을 해주던가. 슈발놈들, 네 이름 걸고 할 테니까 스폰 해줘. 네 이름 걸고 할 테니까 스폰 해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네. 와, 이게 적다네. 자, 지금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진영입니다. 별풍선 한 개도 안 쏘시는 분들이 무슨 슈발 상금이 좋다고 지랄하고 있어. 별풍선 쏠 돈도 없는 주제에. 자, 지금 보시는 진영은 김용철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프로토스 대 저그의 대결인데요. 본진 게이트. 자, ET 쭈발해라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투 게이트! 90 게이트인가요? 99 게이트인가요? 제가 못 봤는데. 하여튼, 네.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공격을 들어가기 위한 게이트웨이를 짓고 있고요. 자, 그런 의미로 또 저그도 안정적인 시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딱히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그한테는. 아, 99게이트예요. 그만큼 공격적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다라는 지금 김용철 선수의 생각인데 과연 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버로드 정찰을 왔는데 일단은 상대방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프로브 정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해처리를 안마다마이트에 짓고 있고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로브. 아, ET 구경꾼님 별풍선 10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본진 들어왔어요. 오버로드 들어오면서 상대방 위치를 확인했고 드론은 다시 본진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일단은 클린업님께서 이걸 보시면은 뭐야 투게이트야 이러면서 저글링을 계속 생산해줘야겠고 암마다마이트가 완성되면은 성금 코로니까지 좀 지으면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완벽한 수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그러면서 프로버 같이 공격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글링을 자 컨트롤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이 컨트롤 한번 실수만 하면은 난리 나기 때문에 말이죠. 자, 클린업님 상대가 본진으로 들어간다는 압박을 계속 보여주면서 자, 저글링이 그렇죠. 사람의 질럿이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질럿 컨트롤 굉장히 좋습니다. 자, 프로브. 아, 프로브 살리는 컨트롤까지 완벽합니다. 김용철 선수 정말 잘하시고 있어요. 자, 질럿이 굉장히 많죠. 저 앞마다 성큰을 그렇죠 빨리 지어야 되고 앞마다 성큰을 지을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저글링인데 지금까지는 연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프로브까지 잡아냈습니다. 자, 이거 클린업님께서 조금만 시간을 벌면 성큰이 완성이 되거든요. 자, 성큰 완성되는데. 자, 성큰 완성됩니다. 자, 이게 그 김용철 선수가 끝내려면은 지금 가는 게 맞고요. 끝내지 않을 거고 운영을 할 거면은 아마 다 캐논을 그렇죠. 네, 이게 맞습니다. 네, 끝낼 거면은 지금 들어가는 게 맞고 끝내지 않을 거면 아마 다 캐논 지으면서 운영 들어가는 게 맞고요. 네, 일단은 저글링이 그렇게 된 다음에 사내만 본진으로 가고 사내만 안 맞는 말도 캐논을 지는 걸 좀 억제를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글링
자, 이렇게 봤다면 해처리를 하나 더 늘리고 가스를 올리면서 이제 드론을 뽑아내면서 운용을 준비해야겠죠. 자, 그러면서 일단 본진으로 들어가는 저글링, 이게 좀 있으면 이제 그쵸, 안마드 멀티를 가져가야 되는 프로토스 입장인데, 자, 일단은 공격을 들어가고 있는 질럿들. 일단 뭐 저글링과 난입을 동시에 하면서 일단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드론 비비기 좋아요. 일단 클린업이 드론 비비기 정말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질럿이 들어갈 것 같거든. 질럿이 많아요. 질럿이 많아요. 질럿이 많아요. 뚫습니까 이거를, 김용철. 와, 드론 비비기 정말 좋은데, 지금도 좋은데, 드론 비비기 정말 좋은데 막습니까? 와, 이거 근데 뚫었어요. 이득입니다. 프로토스가 무조건 이득이에요. 본진 들어왔던 저걸이 다 잡았고요. 그러면서 질럿에게 본진으로 들어가서 본진 드론들 엉청 없고, 저글링과, 와, 이 플레이. 사냥은 저글링 조금만 빠져 있었다. 네, 그것을 보자마자 본진으로 들어왔던 이 플레이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와, 그러면서 본진 가스 못 캐고, 이거 스포링 풀이라도 날아가면 게임 끝나거든요. 드론 비비기 정말 잘하셨는데, 와, 그거를 비집고 들어오는 김용철 선수의 파워풀 질럿넛이 좀 야하긴 하네요. 질럿, 네, 스타크래프트에서 가장 야한 유닛이죠. 질럿, 네, 어쨌든 네, 저글링으로, 자, 질럿으로 열심히 저글링 잡아내고 있고, 이게 드론만 열심히 좀 잡아내면 이득이거든요. 와, 겉으로 좋고요. 네, 결국 질럿에 맞긴 맞겠지만은, 네,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프로토스는 앞마당 멀티 가져가면서 운용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드코어 질럿러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자, 김용철 선수가 유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방금 전에 심시티가 좀 아쉬웠죠? 해처리가 여기 있었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챔버 같은 걸 짓고 상대방이 난입하는 걸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클린업님께서 상대방이 공격을 하지 않겠구나, 앞마당에 캐논을 짓는 거를 보고 상대방 공격을 안 하고 운영을 돌려가겠구나 생각을 해서 저글링을 상대방 본진으로 뺐던 건데, 그 빈틈을 완벽히 김용철 선수가 노려주면서 이득을 많이 봤죠. 자, 일단은 경기가 굉장히 수월해진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앞마당 멀티를 좀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는 움직임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앞마당 페이크인가요? 이거 좀 의문이네요. 자, 앞마당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맞거든요. 지금 어차피 사내만 올인 아니기 때문에 캐논을 굳이 짓지 않고 앞마당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 글쎄요. 그리고 본진의 테크가 올라갈 타이밍인데 좀 늦었죠. 자, 김용철 선수가 좀 집중력이 떨어진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진으로 들어오는 오버로드. 자, 아마도 가져가네요. 설마? 제가 봤을 때 이거 공업을 좀 빨리 누른 다음에 질럿을 좀 안마다 멀티 안 했거든요. 아직도 스타네트 짓고 이거 한 번 더 들어가겠다 합니다. 네, 안마다 멀티 안 하네요. 안마다 멀티 페이크였고, 예, 안마다 멀티 페이크였고, 공격을 한 번 더 들어가겠다는 생각인데, 이번에는 심시티 굉장히 좋거든요. 자, 질럿들 숨겨놨던 거랑 같이 합세를 해서 공격을 들어가겠다. 이것만 막으면 유리해지기 때문에 클린업님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인데,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질럿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심시티가, 방금 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이렇게 되면은 저그가 괜찮죠. 예, 저거 괜찮아요. 왜냐면 안마다멀티 안 했거든요. 이제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저거가 좀 아까보다는 쉬워진 상황이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저거가 이렇게 또 운영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은, 네, 후발 레어테크 이후에 운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됐습니다. 드론 복구 다 했고요. 네, 안마다 좀 없긴 하네요. 성큰 짓느냐고. 드론 복구 한 번만 더 해주면서, 네, 운영을 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 추가적인 멀티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고 있는, 네, 김용철 선수. 형님 안녕하시고요. ET 엽기 존스님,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아마 공업은 됐고, 네, 프로토스 공업은 됐고, 이제 발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앞마당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입구 쭉 조여주고 있고요. 자, 이게 앞마당 드론을 제대로 붙여주면서 적어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러커를 뽑아내고 스파이어 지으면서, 네, 상대방의 그런 커세어나 이런 움직임 끌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역뮤탈을 가면서 상대방이 지금 공중 공격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역뮤탈을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겠고, 역뮤탈 이후에 러커를 뽑아내면서 네, 다른 쪽에 추가적인 멀티를 하나 더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입구 쪽 성크는 이만큼 더 짓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뮤탈스크 찍겠다는 거거든요. 네, 방풀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네 양심을 맡겨라. 방풀하면 붕신 새끼지. 시브라 새끼고. 개, 붕신 같은 새끼죠. 씹새끼죠. 예. 아, 죄송합니다. 네, 방풀 하지 말라는 의미에요. 자, 일단 그러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처리를 많이 짓고 있고 히드라이스크를 덜 생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뮤테스크를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죠. 아, 이게 뮤테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용철 선수가 제가 봤을 때 위기인데요. 이게 템플러테크를 좀 더 빨리 갔어야 되는데 뮤탈 찍을 겁니다. 라바 모으고 있죠. 무조건 뮤탈인데 아, 글쎄요. 글쎄요. 네, 초보도 가능한데 제가 웬만해서 전적 보고 시키겠죠, 여러분들. 네. 자, 일단 그러면서 이제 템플러 아카이브 짓고 있긴 한데 이게 뮤테스크가 이미 찍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늦어요. 지금 공격을 해도 늦고, 아, 방금 전 프로토스의 앞마당 멀티 판단이 아니라 네, 아, 뮤테스크인 거 봤어요. 네, 망했습니다. 네, 이거 프로토스 망했어요. 이 망한 게 뭐냐면은 지금 공격을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문제입니다. 본진 수비할 게 전혀 없고요. 지금부터 아군 뽑는다고 해도 하나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아, 이거는 큰일 났네요. 클린업님이 완벽한 저그의 수비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이끈 것이 아닌가. 초반에는 분명히 김용철 선수가 좋았거든요. 자, 그러면서 본진 난입, 본진 난입. 자, 드론 디펜스! 이번에도 드론 디펜스를! 아, 그래도 좀 많이 들어갔긴 했는데. 자, 본진. 자, 상대방 본진 바꾸기. 본진 바꾸기 들어가는데,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럿이 잘 들어오긴 했거든요. 자, 근데 이 뮤테스크를 막을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질럿은 컨트롤을 해서 히드라스크한테 끊기면 안 되겠고, 자, 히드라리스크 대는 깼습니다. 자, 히드라이스크 깼고요. 자, 스파이어까지 히드라이스크 공인업되어 있는 질럿이기 때문에 컨트롤만 잘하면 히드라 이기거든요. 컨트롤 잘해야 돼요, 김용철 선수. 그러면서 본진 넥서스 두들기고 있는 프로토스. 어? 자, 본진 받고 이거 잠깐만요. 자, 들어오고 있는데, 자, 질럿 더 오거든요. 질럿 더 오는데 질럿 4개. 아, 질럿 보고 땡겨야죠. 입구 막는 히드라. 본진에 있는 질럿 다 정리를 당했고, 아, 너무 아쉽네요, 김용철 선수. 결국 자신의 본진은 다 날아가고, 네, 하이템 플로를 이제 뽑는데 여기서 합치면 안 돼요. 네, 이게 드론이 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히드럭스리스크 덴과 스파이어가 좀 깨졌지만은 지금 나와 있는 뮤테스크를 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스타일 게이트는 아까 취소를 했고요. 자, 코어까지 깨주면서 운영을 들어가고 있고, 자, 뮤타스크를 이제 막기 위해서 드라곤과 아콘이 올라가서 뮤타스크를 제거하고, 그러면서 본진 멀티를 다시 건설하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근데 질럿들이 계속 꾸준히 움직이는 건 좋은데 말이죠. 본진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아콘이 놀고 있으면 안 돼요, 김용철 선수. 자, 그러면서 일단 히드라 디스크 3개가 오면서 수비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히드라 디스크 더 보내고 있습니다. 자, 템플 아카이브. 자, 이거는 클린업님께서 신경을 못쓰고 있는데 왜냐면 이것 때문이죠. 이 질럿세기가 정말 잘 들어왔네요. 네, 질럿세기 잘 들어왔고, 근데 저쪽 멀티 만약 저 프로토스가 안 주면은 유리한데 이거를 히데스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키거든요. 네, 그래서 자, 히드라가 업그레이드가 안됐죠. 자, 근데 질럿은 업그레이드가 됐고, 자, 히데스크 와서 수비를 해줘야죠. 네,
자, 이쪽 멀티는 이렇게 되면 가져갈 수 있겠고, 네, 가져가기만 하면은 저그가 좋은 겁니다. 네, 이제 프로토스는 본진에 이제 다시 포토캐논 짓고 운영을 준비하는데, 지금 게이트가 너무 적고요. 네,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많이 깨져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프로토스가 많이 힘듭니다. 슈퍼맨과 배트맨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하시는데, 영화가 개봉해서 한번 봤거든요. 예. 그 다 뭐 상황과 그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예, 뭐 ET랑 이영호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 이영호 선수가 진짜 감기 걸려서 몸도 아프고 막 한쪽 손밖에 못 쓰는 상황에서 ET랑 스타를 하면 당연히 ET가 이기겠죠, 여러분들.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일단 그러면서 일단은 뮤테스크가 들어와서 견제를 좀 하려고 들어왔는데, 일단 본진에 캐논도 있고, 견제를 하기는 이제 힘든 상황. 일단 하이템플러를 끊어주는 용도의 그런 움직임만 보여주는 상황만 나오면 되겠고요. 자, 김용철 선수는 게이트를 늘려야 돼요. 돈이 없을지라도 지금 병력 생산보다도 게이트를 늘려서 한방 병력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트리플 멀티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적어도 지금은 가난해요. 근데 이쪽 멀티를 가져간 이후부터는 강력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게이트를 늘리고 추가적인 멀티를 하나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줘야 되는데, 김용철 선수가 초반 이후로, 네,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템플러의 사이오닉 스톰이 업그레이드가 안 됐나봐요. 지금 아콘으로 합치는 거 보니까 사이오닉 스톰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사이오닉 스톰 없으면 막기 힘들거든요. 네, 정말 힘듭니다, 막기. 자, 오브로드까지 왔고, 입구 쪽 들어가는데 말이죠. 자,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이건 좀 무리 같죠. 네, 그래도 히트레스크 많기 때문에 사네바 유닛만 뒤로 빼서 잡아내는 컨트롤까지 완벽하고, 다크템플러까지 완벽하게. 와, 클린업님 정말 클린하네요. 경기력이, 초반에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 클린합니다. 네, 완벽하네요. 제제. 자, 이렇게 돼서 클린업님의 두 번째 경기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2연승 달성합니다.